안녕하세요, 치카치카입니다. 저도 일을 할 때 노션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쓰고 있는 노션 템플릿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무료로 공유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노션 템플릿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너무 과하게 귀엽거나 아니면 좀 너무 좀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심플하면서도 조금 귀여움까지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긴 템플릿이고요. 제가 활용하는 노션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영어랑 한국어가 섞여서 있다 보니까 각자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하신 언어로 고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커버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브리에서 공유된 무료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 링크도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템플릿은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제공 템플릿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수정하면서 만들었고요. 이 구독 관련 그 서브스크립션 페이지만 이슬로님의 템플릿을 다운로드해서 일부를 커스터마이징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 공간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좀 예쁘게 꾸민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글을 써주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심볼, 자기가 가장 많이 쓰는 특수문자 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고, 라이프바 위젯 같은 경우는 위젯박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자기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렇게 인생 바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색깔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각자 생년월일을 넣어서 만들어서 여기다 링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모. 메모는 이렇게 사무실 이사 통보하기처럼 딱히 업무까지는 아닌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써줘서 리마인드를 해줄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메인 페이지를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약속 있거나 할 때도 그냥 수시로 좀 켜서 보거든요.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여기다 써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넣어서 카테고리 형식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일과 업무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는 라이프, 생활 관련된 페이지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이나 약간 재미 위주의 페이지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것도 위젯박스에서 만든 캘린더 위젯과 일주일간의 반복되는 스케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테이블을 넣어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헤비 트래커, 자기 습관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업무는 이 투두 덤프 같은 경우는 할 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뭐 회사 업무, 유튜브 업무, 개인 일들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날 때 그냥 여기다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연습장이죠.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도 여기다가 관리를 해줍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 까먹으니까 여기다가 다 이렇게 따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션 웹 클리퍼 같은 경우는 노션을 쓰시는 분들 모두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기능이고요. 즐겨찾기 같은 기능인데 그 웹사이트를 그대로 노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즐겨찾기 같은 느낌이고, 웹사이트를 즐겨찾기를 해놔도 나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사이트가 사라지거나 하면은 다시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저장을 해놓으면 나는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그 같은 거랑 뭐 중요도도 이렇게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법을 그대로 제가 남겨놨으니까 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에는 먼저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좀 개인적인 리스트,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취미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사회적인 활동이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빗 트래커, 매일매일 습관을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구독 관리. 요즘에 구독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없으면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그 이슬로님의 템플릿을 받아서 디자인을 좀 바꿔준 거예요. 굉장히 디자인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어도비부터가 1년에 90만원. 그래서 구독 해지된 거는 이렇게 제가 해지를 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게 이렇게 해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펀 부분에는
제가 직접 만든 템플릿들인데요. 이런 거는 그 요즘에 온라인 강의 많이 듣잖아요. 이런 식으로 듣고 싶은 강의나 들었던 강의들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다른 일러스트레이터 사업가 분들이 강의를 만든 것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취미로 그냥 뭐 레터링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수업 이런 것도 듣고요. 학생 때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수업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거를 공부했었는지 까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PDF 다시 찾을 수 있게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리딩 로그는 책 기록을 여기다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가장 그 열심히 만든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나 뭐 쇼 이런 거, TV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다 직접 만든 거고요. 애니메이션 저랑 취향이 좀 맞으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서 보시면 또 좋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위주로 많이 있지만 뭐 드라마나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모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 좋았던 영상이나 다시 보고 싶은 영상도 여기다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데 게임 로그입니다. 전 노션을 지금 무료 플랜을 쓰고 있고요. 원래는 그 대학교 아이디 있으면 무료로 교육 플랜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돈이 없는 건지 졸업생들 이메일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무료 플랜을 쓰고 있고요. 무료 플랜에서도 파일이 5메가 이상 파일을 못 올린다 그런 거 빼고는 딱히 돈을 아직은 내지 않아도 잘 쓰고 있습니다.